이 늦은 밤까지 문재인 물러가라고, 조국 구속하라고, 그래서 차디찬 바닥에 저녁도 못 드시고 지금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 지방에서 오신 분이 이 자리에 단 한마디 불평 없이 지금까지 계신 거 보고 정말 저희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왜 제때 밥이 안 나오냐고, 왜 나는 목포를 안 주냐고, 왜 불을 안 켜냐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기도하시며 저 기통에서 정말 묵묵히 계신 여러분을 보시고 아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민주노총이 일어나 떠돌한 좌파단체가 되면 벌써 여기가 불이 들려지고 저기가 구급차가 오고 야단 났을 겁니다. 아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왔을 때 많은 분이 계셨는데 우리 요나단 목사님 정말 찬양 열심히 하셨고 목이 갈라질 정도로 찬송을 하시고 그러고 여러분들 앉아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이 찡하면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와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공룡노조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오늘 여러분께 밤늦은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맨 가에 계신 분 우리 KBS의 기자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촬영기자 부장님이십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부장님이 공룡노조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내년이면 예, 잠깐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공룡노조 부위원장 박혜령이면서 박혜령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언론이 죽었습니다. 지금 저희 MBC가 있지만 MBC가 언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권의 홍위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언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한 언론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자가 되고 또 PD가 돼서 정말 바른 언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저희도 항상 기도하며 가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계시는 분은 KBS에 노조가 3개 있는데 공룡노조와 그리고 좌파노조가 하나 있으면 여기는 중도 우파 성향의 또 다른 노조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노조의 부위원장님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필승! 오늘 정말 인상 깊은 게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건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관제 대모고 폭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괴뢰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리고 MBC, JTBC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공영방송 살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치, 수신료의 가치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공영노조의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이경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공영노동조합 사무처장 이경상입니다. 저는 여기 KBS에서 제작을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지만은 또 노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로 시인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군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한테 조금 문화생활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쓴 시를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제목, 한글날에 고쳐 쓰는 훈민정음 서문. 나랏민금이라는 사람이 근본이 달라 국민과 서로 소통하지 아니할세. 이런 까닭으로 깨어있는 국민이 말하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게 하는 언론들도 많으니라. 우리 이를 탓하여 고약힌 여겨 새로 28가지 제목을 맹근하니 국민들로 하여금 빨리 탄핵하여 날로 삶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사무처장님은 등단한 시인입니다. 거의 공영노조가 쓰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매일 여러 수의 시를 올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제가 인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영노조의 그 공방위 직장을 맡고 있는 이영풍 기자인데요. 부장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장관이 청문회 자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면서 자유주의자라고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 모 국회의원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넘어갔죠. 자유주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연법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전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소중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인민민주주의.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집권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개신교 신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온몸으로 막아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삼촌, 우리의 할아버지가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조국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고요? 사회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재화를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분배하는 시스템이 사회주의입니다. 그 사회주의를 최종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게 누굽니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수령은 누구입니까? 북한에는 김정은, 중국에는 시진핑, 옛 구소리는 스탈린, 레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때도 김일성이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잡아들이는 거였어요. 왜?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의 영혼의 주체들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구호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주세요.
사회주의, 자유주의, 개명도를 갖춘 알고 조국 이를 구속하라! 조국 이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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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사퇴하라!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이번에는 저희 KBS에서 지방 총국장을 하셨고 KBS의 이사를 하신 분입니다. 권혁부 전 KBS 이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혁부라고 합니다. 여기 찬 아스팔트 위에서 밤 철야 농성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10월 혁명의 주역이십니다. 오늘 이 단상에 저희 후배 기자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손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 중에는 노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조 깨부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신 저희 후배들은 망가져가는 KBS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역군들입니다. KBS는 지난 40년간 매체 영향력 1위를 차지해왔으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동안 그 영향력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애국 열사 여러분들이 KBS를 성들인 채 뜯어보셔야 하는 구심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시사님이 오롯이 공산화의 길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목숨을 걸고 나서신 걸 보고 집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과 같이 하룻밤을 새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 광화문 서울 일대에 공산주의를 감시기 위해서 문재인을 다도하기 위해서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그 인원이 무려 500만 명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는 세계 혁명사에 길이 기록된 혁명의 현장입니다. 그날 현장에 오셨던 500만의 애국 시민이 단 하루씩이라도 여기 와서 철야 농성을 해주실 것을 전 제안합니다. 500만이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잠을 새도 천일이 걸립니다. 3년의 세월이면 문재인은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오늘 밤 새벽 돌아가시면 제 얘기를 꼭 좀 전달하셔서 이 역사의 현장은 문재인이 내려갈 때까지 지키도록 다 동참하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애국자이십니다. 제가 문재인 퇴진을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 그러면 여러분들 퇴진을 연착해 주십시오. 문재인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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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창경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 노조위원장과 또 여러 간부들이 오시고 전 KBS 이사 권역부 이사와 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현직에 계시는 분이에요. 현직 KBS의 노조 기자이기도 하고 아나운서도 오시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PD도 오시고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연설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또 더 나쁜 자리로 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지방에 가는 열차표를 늦춰가면서 그리고 또 자기 집에 가는 것을 늦춰가면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KBS만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 중에서도 목사님한테도 와서 그러지만 저한테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안에서 꿈틀꿈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실하게 조국이를 때려잡고 있는 거 보시죠?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 그리고 문재인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검찰총장, 그 뒷조사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 검찰총장 이런 사람은 우리 편 맞죠? 지금 우리 편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 KBS 안에서도 이 훌륭한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경찰 안에서도 우리 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여기 비서들도 또 경호원들도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만나보면은 우리 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비가 오든지 배가 고프든지 밤 10시에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실 때 저 있던 다리 저 꼭대기 왔는데 조금 있으면 저리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다른 저 꼭대기 있는 것 같지만 문재인이 달인 거 아시죠? 달? 문재인 무언 아시죠? 문재인 무언이 저기 지금 꼭대기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저기 떨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지지도가 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오늘 외치고 여러분들이 밤을 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부처님께 또 기도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문재인이 저 다리 싹 떨어지는 거 맞죠? 문재인이 곧 완전히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발이 너무너무 잘 먹혀가지고 이거 지금 혹시 징계당할지 모르는 KBS 현직 기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아까 내일 가서 잘리면은 안 가도 된다고 내가 안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여러분 앞에 인사 안 드리고는 일을 못하겠대요. 이런 분들이 전국 각 직장에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이 잠이 안 오나 봐요. 잠이 안 와가지고 문재인이 김정숙이가 문재인 보고 여보 여보 저 밖에 저거 좀 못 쫓아보내 저거 시끄러운데 좀 못 돼 이래가지고 효자동 주민이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 이러면서 경찰들 이용해가 여러분 진압하러 온 거 들으셨죠? 여러분 때문에 문재인이 잠도 못 자고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얼굴이 부시시하고 눈이 뻣뻣뻣하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저 서초동 쪽에 사람 모이는 거는 아는데 자기 코앞에 사람 모이는 거는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크게 문재인 김정숙을 향해서 크게 한번 외치고 저희들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는 안 하셨지만 목소리는 살아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는데 딴 소리 안 하고 우와 소리 납니다.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문재인 김정숙이 물러가라고 큰 소리로 우와! 네, 여러분들.